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사진은 이명웅을 생각나게 한다. 이걸 한번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This picture reminds me of 영웅 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수거 중에 remind A of B라는 게 있는데요. remind A of B라는 것은 A에게 B를 상기시킨다는 뜻이죠. 여기 S를 빼야겠네요.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보통 사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물이 나에게 상기시킨다. 누구를? 이명웅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뭐 이명웅 콘서트에 가서 뭐 사진을 뭐 하나 받았다든가, 또 같이 뭐 혹시 사진을 찍었다든가, 뭐 이럴 수 있겠죠. 또는 그 이명웅이 나온 사진을 봤다든가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표현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his picture reminds me of 영웅님. 여기서 remind s가 붙은 것은 이제 주어가 3인칭 단수죠. This picture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